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용문면 중원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은 농막으로 좀 신고가 돼 있는 주말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주말 주택이 아니라 주말용 농장이죠. 예. 건축물 대장상 창고 시설 농막으로 신고가 돼 있고요. 도로진 포함해서 약 300평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지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주변은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예, 단지로 조성이 돼 있고 약간의 완경사로 이렇게 진입로 돼 있고요. 메인 진입로 폭은 약 한 6m 이상 차량 두 대 교차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만큼 도로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 주변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야산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지형은 동양 쪽, 예, 동양 지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뭐 제가 주택 내부를 농막 내부를 오늘은 볼 수가 없습니다. 소유자분이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겉에 외부 위주로 좀 이렇게 쭉 한번 훑어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조금 올라오시면 거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지적 경계 따라서는 석축 작업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. 굉장히 튼튼하게 예, 토목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예,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이렇게 네, 이렇게 되어 있고, 자, 좌측에 보시면 여기가 바로 주차장으로 쓰고 계시는 부분인데요. 진입로죠. 차량 진입로 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, 좌측 하단, 자,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. 경계고 여기 주차장 하다 보면 우수관로 다 이렇게 단지 내 예, 물 빠질 수 있게끔 다 공사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. 네, 쭉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 라인에다가 차량 3대에서 4대 정도 주차 가능하시고요. 일부러 이렇게 단차를 두셨다고 해요. 이렇게 쭉 보시면 저기 정면에 이제 원두막도 뭐 하나 이렇게 보이고, 자, 이쪽으로 이제 주차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고요. 네, 여기 보시면 자 우측에 컨테이너로 네, 이렇게 돼 있는 농막 이렇게 했고요. 3곱하기 6사이즈, 3곱하기 3사이즈 두 동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, 예, 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포치 앞에 데크와 포치도 굉장히 넓게 시공되어 있는 부분. 뭐 주변에 지금 잔디 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. 예, 잔디 관리는 잘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뭐 적용수들도 좀 심어 놓으셨고, 그리고 앞에 일단은 지금 현재는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예, 굉장히 타트인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, 건축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고가 좀 예, 단차가 좀 높기 때문에 예, 크게 그렇게 뭐 가리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. 굉장히 좀 단차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야산 바로 접해 있고요. 네, 이렇게 여기는 이제 뭐 모닥불 피우시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뭐 해놓으셨고, 특이한 거는 지금 이렇게 이동식 화장실을 좀 놓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. 이동식 화장실 이게 좀 살짝 특이해요. 왜 정화조를 안 하셨을까? 네, 양평은 허가가 다 나는데 그죠? 이게 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옆에 여기가 국어부지인지 모르겠으나 물 빠질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해 놓으셨어요. 예, 저희가 지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. 이게 국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예, 이렇게 물 빠지는 공간 예, 다 있다 말씀드리고요. 아, 이게 좀 안타깝네요. 예, 이동식 화장실 이게 좀 안타깝고요. 자, 농막이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또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이제 예, 텃밭 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, 자, 여기도 마을 상수도가 들어옵니다. 그래서 계량기 이렇게 있고 마을 상수도 이렇게 또 빼놓으셨습니다. 야외 수도가 하나 빼놓으셨고, 자, 들어가시면 지금 망으로 쳐져 있는 이 부분 텃밭 이렇게 활용하셨던 것 같아요. 네, 뭐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. 면적 이것도 아마 주말에만 오시니까 관리하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.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지금 거의 뭐 유유지 상태 이렇게 됐고, 여기도 좀 개간하셔가지고 좀 농사를 지으시거나 지금 소나무 묘목을 좀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고양이들 놀이터 이렇게 쓰고 있다. 여기도 좀 소나무 좀 심어 놓으셨고요.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부지까지 다 포함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. 굉장히 넓어요. 근데 이제 좀 텃밭 부분 하고 여기 보시면 농막이 있는 부분, 그 다음에 밑에 주차장까지 하면 총 3단이죠. 예, 3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, 이 지금 텃밭으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은 뭐 충분히 평탄화가 가능할 것 같고요. 흙을 좀 이렇게 예, 깎아내면 되니까 네, 예, 그건 가능할 것 같고, 저 주차장 부분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진짜 부지가 굉장히 넓고, 나중에 뭐 추후 건축 계획이 있다고 하시거나 예, 일단 주말용으로 쓰시다가 그죠? 예,
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좋을 것 같고요. 사실은 이제 뭐 양평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다른 지역은 이 농막을 좀 단속을 좀 집중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. 잔디도 다 걷어내야 되고 잡석 다 걷어내야 되고요. 농사 실제로 짓지 않으시면 예, 뭐 포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집중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오셔가지고 상당 부분 농사를 좀 지으셔야 될 것 같고요. 아니면 전원주택 건축 계획이 있으시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. 예, 양평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집중 단속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예, 혹시 모르니까요, 그죠? 네, 어쨌든 뭐 관리는 굉장히 잘 돼 있는 예,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시면 저쪽에는 이제 중원리 전원주택 단지, 저 유명한 저 노인병원이죠? 예, 노인병원도 이렇게 분이엘 병원 하나 있고. 일단은 뭐 외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돼 있어요. 이쪽 조금만 가면 이제 중원산 그 중원 계곡 가는 길이 중원 계곡을 또 이용할 수가 있고 저기 근데 단점이 이렇게 보시면 자 유관산 축사가 하나 보입니다. 축사가 직선 거리로 188m 정도 됩니다. 제가 확인을 했고요. 냄새는 전혀 안 나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주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고. 일단은 겨울철이라서 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냄새는 전혀 안 납니다. 전혀 안 나고요. 예. 또 뭐 그렇네요. 그렇게 뭐 큰 단점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. 주변 환경 너무 좋고. 일단은 뭐 대장상 창고 시설 농막으로 등재가 돼 있다라는 거 합법적으로 다 모든 게 돼 있다라는 거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세팅이 농막 세팅을 다 해 놓으셨고 주택수에 포함이 당연히 안 되고요. 예, 그리고 지금 굉장히 프라이빗합니다. 입지 자체가 뒤에도 뭐가 없고요. 예,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육면 중원리에 소재하는 농막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아우, 날씨가 뭐 굉장히 춥습니다. 오늘 또 눈이 좀 내린다고 아까 살짝 그 제가 드론 촬영할 때는 좀 쌀이 눈이 좀 내렸었어요. 근데 지금 좀 멈췄는데 예, 뭐 어쨌든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. 예,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연말입니다. 연말 계획 잘 짜시고요. 좀 코로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죠. 저도 지금 내일 모레 3차 접종을 또 하는데 아 이게 접종이 이게 백신이 이게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뉴스 보면은 예, 접종자들 다 확진에 이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. 분위기가 좋았다가 지금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예, 하여튼 뭐 건강 유의 하여튼 잘 하시고 예, 그리고 좋은 연말 가족들과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